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저희 컬러 조합 영상이 인기가 많은데요. 이제부터 시즌마다 컬러 조합 추천편을 기획해볼까 합니다. 이 컬러 조합은 해외 패션 트렌드 컬러를 반영, 도메스틱 브랜드들의 신상 반영, 그리고 뭐 제 취향도 반영해서 기획되는 거니까요. 이 컬러 조합이 2021 봄 정답 컬러구나 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옷들은 이미 저희 스토커즈 옷장에 있거나 제품을 요청드려서 제품 지원만 받았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No PPL, no 광고. 자, 그럼 우선 2021 패션 트렌드 컬러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매 시즌 팬톤에서는 런던, 뉴욕 패션 트렌드 컬러들을 정리해서 트렌드 컬러들을 보여주는데요. 2021 런던 패션 컬러 팔렛은 파스텔 컬러들과 채도 높은 컬러감들이 보였는데요. 코어 클래식 컬러, 전체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잡아주는 컬러들을 이 컬러들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패션 위크에서도 파스텔 컬러들 그리고 쨍한 블루와 핑크 이런 톤들이 겹치더라고요. 베이스 톤인 코어 컬러감들도 비슷비슷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뉴욕과 런던 코어 컬러들을 베이스로 삼아서 트렌디한 봄 컬러 조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듯 코어 컬러들을 베이스로 삼았어요. 요 이유는 요 베이스 컬러들이 여러분들이 바지 색감이 많을 법한 색상들이 많이 나왔기도 했고요. 뭔가 컬러적인 시도는 상의로 하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시도하실 수 있을 법한 트렌드 컬러들만 추려봤으니까 요걸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컬러 조합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처음 베이스 컬러는 바로 Ultimate Grey. 요걸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Ultimate Grey 컬러감과 동일하게 맞추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대충 그레이색이야, 요. 그렇게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건 그레이색 팬츠를 더 이상 교복바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트렌디한 컬러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슬랙스로 시작을 해보는데 트렌드에 맞춰서 살짝 루즈한 원턱이 잡힌 슬랙스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은 톤온톤, 그레이 톤온톤 코디는 추천드립니다. 시크하면서도 도도한 도시남자 분위기를 내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다음 추천 조합은 그레이색 팬츠에 블루 계열 상의를 입어주는 거예요. 청량감 넘치는 블루 컬러가 시국이 시국인데 약간 조금 봄이 왔어요 하는 상큼함을 주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레이톤 슬랙스가 쿨톤이기 때문에 블루 컬러와 굉장히 잘 묻습니다. 예외는 있어요. 다음 추천 조합은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웜한 파스텔류 컬러들이에요. 아무래도 쨍한 컬러감보단 파스텔 톤이 입기는 조금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먼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옐로 민트가 굉장히 트렌디한 컬러감으로 뽑힌 니까요. 옐로나 민트 컬러 파스텔 톤 상의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굉장히 상쾌한 무드를 만들어주면서 교복같이 안아질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레이 위에 어울리는 색감은 또 쨍한 톤도 굉장히 잘 묻는데요. 그레이 컬러 슬랙스가 무채색이기 때문에 앵간한 컬러는 다 잘 봤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비비드 컬러는 블루 계열과 민트 컬러예요. 조금은 자기 주장이 강력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비비드 컬러도 올 봄에 꼭 시도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레이 바지는 슬랙스만 있는 게 아니라 흑청을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요. 워싱에 따라 컬러에 따라 분위기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두 컬러 모두 준비해봤습니다. 제일 쉬운 조합은 아크로매틱 컬러 조합이에요. 어려운 말 썼죠. 무채색으로만 입으라는 말입니다. 이때 상의와 신발 조합을 밝게 가냐 어둡게 가냐에 따라서 좀 느낌이 다르니까 취향에 맞춰서 입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프린팅 티셔츠도 좋아요. 데님에서도 톤온톤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레이 색상 여러 가지로 믹스앤매치 하셔서 시크한 무드 연출하시길 바랄게요. 또 이어서 흑청과도 이제 트렌드 컬러 뿜뿜 하실 수 있는데요. 옐로우 컬러, 민트 컬러, 파스텔류로 입어줘서 좀 더 화사한 봄 코디 연출하시길 바랄게요. 이때 컬러적인 조합뿐만 아니라 바지가 뿜어내는 분위기, 힙한 거에는 힙하게, 깔끔한 거에는 깔끔하게 매칭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키미타임. 볼드한 컬러, 비비드 컬러도 찰떡이니까요. 한 번쯤 제발 한 번만 시도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쨍한 컬러가. Stalkers. 자, 다음 베이스 컬러 코어 컬러는 잉크웰과 폴로나이트예요. 네이비 블루 계열의 바지들도 여러분들께서 소화하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이스 바지로는 좀 루즈한 실루엣의 네이비 슬랙스를 준비했는데요. 블루 계열인 네이비니만큼 톤온톤으로 청량미 넘치는 코디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블루 계열의 컬러의 채도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부드러웠다가 쨍하기도 하니까 이건 취향에 맞춰서 입어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네이비의 그레이를 얻는 겁니다. 클래식한 컬러감들은 요리조리 매칭해도 좋으니까요. 쉽게 편히 입으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네이비가 푸른 계열이라서 웜톤은 입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바꿔드리고 싶었어요. 브라운과 베이지 톤 또한 굉장히 클래식한 톤으로 네이비와 잘 안정적이게 묻습니다. 하지만 이때 조금 더 가서 레몬 컬러의 셔츠를 입어주셔도 굉장히 화사해지겠죠? 이어서 추천드리는 비비드 톤인데요. 네이비는 비비드 컬러 매칭과 자유로운 편이니까 원하시는 비비드 컬러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상큼하죠?
네이비 슬랙스는 없는데? 생지데님이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생지데님을 준비했다고 해서 생지데님만 요거에 묻는 게 아니라 연청과 중청 또한 묻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생지데님의 톤온톤 하면은 또 블루 계열일 텐데요. 생지데님은 좀 더 캐주얼한 만큼 스트라이프 셔츠나 맨투맨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생지데님에도 마찬가지로 클래식한 베이지톤, 그레이톤도 잘 묻기 때문에 나는 좀 무난하게 입고 싶어 하신다면 요 컬러 팔레트 사용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 조합은 바로 녹조 끼얹기. 녹조 조합에는 네이비와 함께 있을 때 살짝 워크웨어 느낌, 아메카지 느낌을 뿜뿜할 수 있는데요. 죽은 톤이랑 어렵지 않은 색깔 매치라고 생각되니까요. 한 번쯤 시도하시길 바랄게요. 녹조 조합. 그리고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블루 계열과 상콤한 연출도 가능하시고 남자는 핑크지? 핑크가 부담스럽다면 안에 흰 티를 입으시면 무난하게 연출하실 수 있다는 점 또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Stalkers. 자, 다음 코어 베이스 컬러는 그림지는 다들 사셨죠? 처음 조합은 여러분들께서 말하지 않아도 잘 입고 계신 톤온톤 조합입니다. 다양한 브라운 컬러들을 묶어서 포근한 연출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오레오, 크림 오레오 룩도 저는 이제는 호예요. 하지만 이때 매트한 블랙 컬러를 사용해도 되지만 흑청이나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좀 더 재밌는 코디하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 크림진 꿀 조합은 바로 녹조 조합이에요. 웜톤과 웜톤의 조합으로 안정적이면서도 포근한 연출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다음 조합은 불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크림진 위에 라이트한 블루 계열을 입는 걸 전 좋아해요. 하지만 이때 크림진이 밝은 톤이니만큼 너무 쨍한 블루 계열감보다는 좀 더 베이비 블루, 연한 하늘색에 가까운 색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컬러에 이런 연어 색감이 코어 컬러에 있거든요. 이제 크림진에다가 연어 색감을 얹어주는 것도 저는 너무 이쁘게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이쁜 조합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파스타 생각해보세요. 맛있는 조합. 자, 다음은 트렌드 컬러에 크림만 있어서 아쉬웠을 분들을 위해 백바지도 준비했습니다. 백바지의 무채색 코디는 틀릴 수 없는 조합이죠. 하지만 이때 무채색 또한 밝은 컬러를 쓰는지 어두운 컬러를 쓰는지에 따라서 좀 더 묵직한 느낌, 밝은 느낌을 주니까요. 이 차이 사용하셔서 코디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대대대대대 강추인 컬러는 블루 계열입니다. 인간 포카리, 괜히 포카리가 상큼 터지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톤의 블루들을 매칭해주셔서 좀 더 상큼 발랄한 봄맞이 코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인간 포카리 다음 컬러는 인간 레모나. 트렌드 컬러이니만큼 옐로우 컬러와 백바지는 블루 컬러보다 좀 더 상콤하게 해주는데요. 하지만 너무 쨍한 옐로우가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은은한 레몬 컬러 조합도 추천드리니까요. 봄에는 인간 레모나가 되어봅시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지금 와서 말할게요. 백바지엔 앵간한 컬러 다 어울립니다. 틀린 컬러가 없어요. 하지만 추천드리는 느낌은 백바지가 밝은 만큼 상의도 조금 밝은 컬러 톤으로 입어주시면 좀 더 이어지는 느낌으로 길어 보이는 효과 맛보시길 바랄게요. Stalkers. 연어색이 트렌드예요, 여러분. 힘들죠? 알죠? 알죠? 그래서 요 색을 브라운 컬러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거짓말이고 먼저 연어색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2021 패션 트렌드 중 모노크로매틱, 한 색으로 통일하는 게 유행인데요. 그래서 셋업으로 입어주시는 게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아요. 이너 컬러만 조금씩 바꿔줘도 분위기가 달라지니까요. 모노크로매틱 룩도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어색이라고 해서 톤온톤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한 연어색 바지가 브라운 계열에 살짝의 연어색을 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브라운 컬러감들과도 매칭이 잘 된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 색깔이 들어간 바지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위에를 크림 컬러를 입어주시면 돼요. 크림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바지에 포인트를 주면서 포근하고 분해하는 느낌. 다음 조합은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로로피아나보다 좀 더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되는 컬러감들을 사용하는 건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나 분해하는 브랜드 토즈 같은 경우 올 봄 대비되는 컬러감으로 봄 시즌을 선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 대비 조합은 블루 계열과 터쿠아즈. 한번 어떠실까요? 불편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분해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들의 옷장으로 돌아가서 베이지 슬랙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입고 계시는 브라운 톤온톤 가능하고요. 2021 트렌드 컬러인 옐로우와 그레이와 매칭을 해주셔도 안정적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컬러 매칭은 프레피한 조합, 베이지 슬랙스와 블루 계열을 매칭해주시는 건데요. 셔츠 조합은 많이 보셨을 수 있겠지만 셔츠가 굳이 아니더라도 하늘색 계열과 베이지 조합은 뭔가 엄마 말 잘 될 것 같은 그런 모범생 조합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만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쩌겠어요. 베이지 슬랙스의 추천 컬러는 민트 컬러입니다. 하지만 이때 추천드리고 싶은 건 톤 인 톤이에요. 톤 온 톤과는 좀 다른데요. 톤 인 톤은 밝기나 농도가 비슷한 컬러감으로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대비되는 컬러에도 상관없지만 파스텔류면 파스텔류 이런 느낌. 그래서 작년 톤 온 톤 마스터 하셨다면 올해는 톤 인 톤 어떠실까요? 베이지 컬러 말고 다크 브라운 팬츠도 있으시죠? 우선 이 조합도 톤 온 톤 코디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단색만 사용했다면 올 봄에는 체크 패턴 셔츠 한번 어떠실까요?
그리고 다크 브라운도 마찬가지로 하늘색 톤과 매칭해주시면 굉장히 예쁜데요. 이때 톤인톤 개념을 살짝 가져와서 하늘색 셔츠 채도를 조금 올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톤자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컬러를 사용할 때 파스텔 톤을 사용했다면 다크한 브라운 컬러에는 비비디한 컬러, 톤인톤을 사용할 건데요. 옐로우 컬러와 블루 컬러, 뭔가 프레피한 맛을 내주면서도 상콤하게 연출하실 수 있으니까 이 조합도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어 컬러는 올리브 카키류의 팬츠예요. 그래서 카키 컬러의 팬츠는 모노크로매틱 룩을 시전해서 조금 더 길게 분해하는 연출도 한번 시도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카키 컬러는 브라운 톤과도 매칭해주셨을 때 굉장히 예쁘니까 톤온톤 개념으로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 좀 더 엘레강스 분해를 얹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크림 컬러 강력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앵간한 컬러는 다 포용해주는 크림. 하지만 봄에도 조금 묵직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시면 무채색인 그레이와 블랙을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때 그레이 컬러는 그래도 조금 밝은 느낌, 블랙은 아주 묵직한 느낌을 주니까 이걸 아시고 컬러 조합 선택하시면 좀 더 TPO에 맞는 연출 가능하실 것 같네요. 자, 좀 더 올리브, 그린기가 많이 도는 팬츠를 준비해봤는데요. 모노크로매틱 룩으로 셋업 연출 한번 해보는 거 어떠실까요? 저는 굉장히 셋업을 좀 경쾌하게 풀어주는 것 같아서 호더라고요. 그리고 이 컬러도 마찬가지로 브라운 계열과 믹스해주셔도 굉장히 이쁘고요. 여기서도 크림과 그레이를 사용해주셔서 무난하고 편안한 엘레강스한 느낌을 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싫어하실만한 컬러 조합인데요. 바지가 그래도 살짝 죽은 톤이니만큼 죽은 톤의 이제 니트를 연어색을 써주셔서 당근 룩 혹은 비슷한 컬러 팔레트이지만 톤을 조금 밝게 해준 민트 컬러 스웨터랑 매칭을 해주셔서 좀 더 상콤하게 입으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이것은 제 추천, 키미스 레코멘데이션이라고 할게요. 아니, 제가 이제 해외 트렌드 분석을 막 하고 있는데 이사벨 마랑 이 스웨터와 스텔라 맥카트니 이 셋업 팬츠랑 매칭하는 이 코디가 내 남자였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이비 블루 컬러가 트렌드이니만큼 모노크로매틱 룩을 베이비 블루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채도만 살짝씩 바꿔줘서 다양한 블루 톤들로 매칭을 해주시면 겁나 상큼하니까요. 한 번만 입어주세요. 같이 입어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2021 스프링 컬러 조합을 추천드려봤는데요. 이것이 모든 컬러 조합을 다룬 것도 아니며 이렇게 입어야만 정답이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옷장에 나 이 컬러 있는데? 하면서 좀 다양한 패션 컬러 조합을 시도해보시라고 만든 영상이니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매 시즌 좀 더 다양한 컬러 조합을 공부해서 준비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